앱으로 시작하는 앱걸 김다정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복고 열풍으로 후끈 달아올랐는데요. 애플리케이션에도 추억의 복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추억의 앱탑5 지금 만나보시죠. 추억의 복고 애플리케이션 첫 번째. 대중음악의 황금기였던 90년대, 현재 K-POP 열풍의 토대가 된 많은 명곡들이 당시 발표되었는데요. 그 시절 우리와 함께해준 추억의 노래, 그립지 않으신가요? 올드 K-POP 앱에서 그리운 그 노래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한국 음원 제작자 협회와 소리바다가 함께 만든 앱인데요.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랑받았던 노래 중 40곡을 엄선해 수록하였습니다. 반가운 노래가 많네요.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예전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는데요. 이 90년대 향수가 가득한 음악들이 들어있습니다. 꼭 한번 들어보세요. 다정씨 의상.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네. 정말 추억 돋는 어플이라며 별 4개 반의 평가를 내렸네요. 별도 높죠. 그러네요. 추억의 복고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. 이 만화도 또 빼놓을 수 어린 시절 엄마한테 혼나면서도 만화에 눈을 떼지 못했던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. 그렇죠. 이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떠신가요? 이 만화를 볼 여유도, 이 어린 시절 순수함도 모두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요? 네, 추억의 만화. 추억의 만화 앱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 너무 추억을 찾아줍니다. 네, 국내에서 방영된 100여 편의 만화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았는데요. 네. SNS를 통해 친구와 아련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 좋네요라며 별 4개의 평가를 내렸네요. 추억의 복구 애플리케이션 세 번째. 90년대 남녀노소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던 삐삐. 아, 그럼요. 숫자로 사랑한다는 말부터 그렇죠. 수업 중 몰래 도망가자는 이야기까지 네. 숫자로 모든 대화가 가능했던 초록색, 추억의 디바이스인데요. 최근 다시 이 삐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. 바로 삐삐톡 앱인데요. 카카오톡으로 삐삐용 숫자 암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삐삐를 보냈었어요. 삐삐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데요. 추억?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발상이 재밌네요라며 별점 5개를 주셨습니다. 진짜 재밌겠는데요? 네, 거의 5개나 돼요. 반응 좋죠. 저 이 시간 지나면 항상 짜 여러분, 영사, 영사. 영원히 사랑합니다. 고마워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추억의 복고 애플리케이션 네 번째. 9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 최불암 시리즈를 모은 추억의 최불암 시리즈 앱도 등장했는데요. 파파거리시네요.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. 웃음은 시대도 뛰어넘는 것 같죠?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평가 별 4개를 내렸네요. 추억의 복구 애플리케이션 다섯 번째. 이거는 뭐죠? 아, 나실까요? 알 것 추억의 같아요. 오락실 게임 너구리가 앱으로 돌아왔습니다. 조작 방법은 예전과 동일합니다. 괴물을 피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장애물을 넘어 모든 과일을 먹으면 성공. 쉽고 재미있는 건 여전한데요. 네.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평가 별 4개를 내렸네요. 빠르게 변하는 유행 속에서도 그때 그 시절 우리의 감성은 그대로인데요. 오늘 소개해드린 어플로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추억을 떠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여러분의 추억과 함께한 추억의 앱탑5였습니다.